네,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락이 3명이고요. 보합 예상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홈세타 홀딩스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훈 차장 역시 하락장에 나노신소재에 주목하고 있고요.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노루페인트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하락장 예상에 은행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크리스탈 신소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2,500대 박스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좀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하락 요인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기업들의 부진한 하락세가 이어졌었고, 그다음에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시상치 않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 선까지도 좀 도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는 모습들이고, 특히나 CPI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감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애플에서 아이폰 15 신작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 뭐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D타입 케이블을 좀 도입했다라든가 특히나 아이폰 15 프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의 해외 스마트폰 사용을 좀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애플의 생산량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애플이 평상시의 흐름들이 신작 발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신작이 좀 공급되기 전까지 상승세를 좀 보이는 상황들이 나타나주는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주는지에 대한 여부들은 부품주들을 통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는 관련 섹터들이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들도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특히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하락세가 아직 멈춰서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인버스 ETF가 출시될 정도로 2차전지의 하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의 큰 반등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업종 순환매격으로 좀 정책주라든가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는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종목별 시세들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격 매수보단 조정자를 이용해서 반등을 노리는 단지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주도주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 차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뭐 경제 CPI 지표, 또 이제 PPI 지표 발표 전에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지켜보는 관망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분위기가 뭐 어제도 그렇게 좋지 않았죠. 테슬라가 주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순매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모멘텀은 많이 부족을 하죠. 유가 상승도 있고 그리고 뭐 신규 그 아이폰 15번째 시리즈가 뭐 생각보다는 어떤 그 전 네, 이 전작과 뭐 크게 뭐 바뀌는 것 많이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가격도 뭐 크게 좀 올리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아이폰의 신작 나왔을 때 그런 IT 업체들의 전체적으로 그 투자 심리가 좋아졌던 부분도 기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도 그렇지만 이제 AI 쪽에서의 관심이 좀 많이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그런 그 IT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종목별로 들어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제목 경기 어떤 방어주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조금씩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CPI 발표나 이런 부분 전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오늘 증시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뭐 레미콘, 아스콘의 건축 자재를 좀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보고 있는데요. TK 신공항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테마성이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토부에서 TK 신공항 건설 추진단을 9월 달 안에 출범할 것이다라고 좀 발표가 이루어졌고, 특히나 2024년 예산안에서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5,363억 원어치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상 얘기만 나왔던 부분들이고 좀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졌다라면 24년도에 예산이 확정됐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본격적인 공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반발 시세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좀 강세를 보이면서 121선 돌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목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하신다면 반발성 시세를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홈센터 홀딩스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나노신 소재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뭐 2차전지 뭐 소재 업체지만은 지금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약간 주가 흐름이 좀 불안하죠. 하지만 이 나노신소재의 이 도전제, 특히 이제 시행제 도전제에 대한 수요 부분은 꾸준한 어떤 그 나온 상태고 이 나노신소재도 그거에 대한 캐파를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주가 수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2차전지 소재 업체 대비해서는 크게 뭐 눌리는 구조는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만큼 이제 뭐 응급제도 그렇지만은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이 시행 도전제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이 많이 트렌드가 그 수요가 늘어나는 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노신소재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CNT 도전제 캐파 규모가 점점 이제 그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 13,000톤에서 내년에는 3만 톤이 넘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나노신소재도 2026년까지는 이 8만 톤의 이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이런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요가 튼튼한 부분에 있어서 나노신소재가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미국과 어떤 해외 쪽에서의 유럽 시장 진출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지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노신소재의 해외 흑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이 증권사 측의 목표 주가를 지금 25만 원 이상까지도 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나노신소재에 대한 관심은 2차전지 소재에서 어떤 종목을 한번 또 찾아봐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안성 맞춤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도전제 수요 증가 기대감과 더불어서 호실적이 예상되는 나노신소재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